자, 오후 4시 이제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 모아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정신 없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그 긴박해지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모시게 되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좀 모셨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사실은 장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물론 이제 장 후반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 같은 것들이 플러스로 이제 바뀌고 수급상으로 아마 연기금이 아마 오후에 좀 들어온 것 같더군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3.43% 하락하고 코스닥이 7.01%가 하락해서 524포인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휴, 그나마 이 정도가 다행이다 할 정도의 느낌일 정도로 아침에 정말 패닉이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사님? 이 지수 때 우리 한국 지수도 그렇고요. 미국의 S&P나 다우 지수, 나스닥의 지수 때의 조정의 끝, 하락세의 이 마무리 국면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측의 영역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 경제학자나 저희 같은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좀 한계가 있는 게 이번에는 좀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 결론은 미국, 세계 경제와 금융의 중심인 미국의 지금 감염병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이미 바닥이고요. 예.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한번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이게 조금 해결되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그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 나올 조치는 다 나왔고 또 나올 겁니다. 앞으로 한두 주에 걸쳐서 금리도 거의 제로까지 갈 거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저번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딱 그 완성 한 가지 조건. 그 조건은 결국 확진자 수의 감소,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소, 불확실성의 감소 이게 있어야 이제까지 내려준 모든 어떤 그 펼쳐진 정책들이 비로소 이 떨어진 주가와 맞물려 가지고 의미 있는 의미 있는 반등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 전에는 가장 지금 중요한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 가장 중요한 부양책 이 부분은 결국 코로나19의 어떤 그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예측의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3대 지수가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앞으로 한 1년 정도 있을 이런 그 어떤 경제적인 충격,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경제의 약간의 뭐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한 7, 80%는 프라이싱 했다. 가격에 반영했다. 압축적으로 반영했다. 과거 같으면은 뭐 한두 달에 걸쳐서 반영할 거를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 이제 반등을 할 때 상승폭을 어찌 보면은 좀 넓히기 위한 안전마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그 추가 이제 V자형 반등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재료로서의 조정 혹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의 어떤 그 시간 벌기 뭐 이런 관점에서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장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미국 시장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락의 주도도 미국 시장이 하고 있으니까요. S&P 기준으로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시기적으로는 한 4월 정도 4월 넘어가야 적어도 3월을 넘겨서 4월 초중순 넘어가야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요. 3월 13일입니다, 지금. 그러겠습니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그때 말씀하신 지수권대로 만약에 이 기간적으로 더 하락하면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70, 80%는 대체로 이 반영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 통화 뭐 그 외의 정책들이 나와봐야 거기에 그냥 묻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약이 무효하겠죠.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가 더 이상의 팬데믹, 예. 어떤 극단적인 어떤 장기화, 예.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더 수개월간, 수분기간 올스톱 시킨다라는 예. 가능성에 대해서 아, 이건 우리가 너무 조금 지나치게 겁을 먹었다. 예. 이런 시그널이 나와야 그 신호에 의지해서 유동성 장세가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지금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한두 달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고 완전히 바이러스가 잡힌다기보다는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신호, 예. 그 신호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예.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뭐 주가 바닥이야 사실 시장만 알죠. 그걸 예측한다라는 게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도 매번 여쭤보게 됩니다. 네, 저도 뭐 예측하는 직업에 있다 보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분석가들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략 이 정도의 가격은 어느 정도의 악재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는 정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네. 시장이 더 투정을 부리면서 막 신경질적으로 더 빠지면 뭐 그것도 시장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네.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게 앞으로 이제 반등이 곧 나오는데 그 반등이 S&P 500 기준으로 지금 2400입니다마는 27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0 정도의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러면 2300 정도? 네. 2300을 바닥으로. 지수로 따지면 거의 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2400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 한 3000 정도까지의 반등, 뭐 예. 한 25% 반등 되나요? 예. 그런 정도의 반등은 앞서 말씀드린 조건만 충족되면 나올 거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시점인데 예. 시점과 그 방아쇠 역할을 해주는 코로나19의 모멘텀의 이제 센티먼트의 개선인데 예. 이 부분이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매일 다음 주에도 5% 10%씩 떨어질 거냐. 예.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적어도 그럴 가능성은 적고 주가가 떨어지는 칼날로 중력의 법칙으로 워낙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예. 상당히 주식시장이 공포에 지금 젖어 있고 반등을 해도 또 현금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당연히 있고요. 시장에. 네. 그리고 단순히 주가의 반등뿐만 아니라 지금 채권 시장이 상당히 조금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크레딧 스프레드가 보잉사 같은 경우에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예. 굉장히 좀 그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든지 CDS 프리미엄이죠. 예. 디폴트 스왑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예.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저금리에서 트리플 B 등급의 투자 적격 등급의 제일 아랫단 예. 트리플 B가 워낙 많이 발행됐지 않습니까? 네. 전체 투자 적격 채권에 유럽과 미국이 공이 한 50%가 넘어요. 전체 이제 트리플 B부터 투자 적격이에요. 더블 네. A까지. 네. 근데 그 마지막 노치 그러니까 네. 트리플 B가 전체 회사채 반응이 50% 이상이라는 네. 거죠. 그거 약간 보니까 그것도 약간 모랄리 해저드 아닌 모랄 해저드 아닌가? 그 S&P나 무디스에서 대충 그 정도 네. 선에서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게 이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예. 된 거죠. 왜냐하면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특히 해외 투자자 쪽 입장에서는 환헤지하고 뭐 하다 보면 네. 적격 투자 등급을 채권을 사가지고서는 스프레드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트리플 B까지 내려오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정급본드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해도 예. 경제활동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까지는 또 한두 달이 또 걸릴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신용시장에서 크레딧 크런치 돈이 안 돌고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업들이 펀딩도 안 하고 네.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워크라든지 최근에 문제를 일으켰던 이런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장외시장에서의 펀딩이 조금 어렵다든지 네. 돈이 안 돈다든지 예. 그리고 트리플 B등급에 있는 채권들이 이제 정크로 떨어지면 예. 뭐 폴른 에인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게 얘네들이 떨어지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기관 투자가들은 또 팝니다. 예. 팔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더 엉키고 뭐 이런 약간의 후폭풍. 그러니까 지금 퍼펙트 스톰이 지나간 다음에 생기는 뭐 우박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일들. 여진. 네, 여진 같은 게 조금 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그 굉장히 좀 반등하는데 여러 가지 저항 요인이 있다라는 네, 그런 점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단기 낙폭이 기술적 반등을 이끄는 것은 분명히 그 방아쇠 역할을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의 감소 쪽에서 찾을 수가 있고. 그런데 박사님 제가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게 지난번에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2300까지 S&P 기준으로 2300까지 가는데 그때 나오셔서 하신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정도 잡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바닥설, 바닥론 이런 네. 게 나온 건데 그게 사실 며칠 만에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한 달이라는 기간이 함의하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기간인가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이러스라는 놈이 아, 이 정도 권역에서는 이제 인간의 어떤 방제 노력이라든지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적어도 증가 속도가 늦추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 이게 이제 반등의 조건이 성숙된다면 이제 가파른 반등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어떤 상황이냐면 주가는 그 예상컨대 그 바닥권이라고 하는데 부근까지 왔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 이 확산 속도가 조금 둔화되어야 하려면 기본적으로 숙성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횡보하면 다행이고 더 빠질 수도 있다. 왜냐? 안 좋은 뉴스플로는 더 나올 가능성. 오늘 아침처럼 뭐 예를 들면 트리도 캐나다 총리 부인도 걸렸다. 뭐 이런 식의 계속 이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장이 반등을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많이 빠졌다라면 하방도 더 많이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네, 어쨌든 코로나19가 극단적인 팬데믹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예. 저희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4월 말 5월 초에 유럽 미국의 어떠한 그 확진자 수가 이제 준다고 가정하고 네. 이렇다고 보면 결국 이제 한 달 정도인데 예. 앞으로 이러한 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 7, 80%를 프라이싱 했으니 네. 1, 20%가 좀 더 빠질 수는 있죠. 원래 한 40% 정도 빠질 일이다 그러면 지금 30% 정도 빠졌으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하락의 여지는 뭐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모르긴 몰라도. 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보면 예. 단기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시장이 좀 바닥을 다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로 U자형의 바닥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그 상방을 보고 예. 분할 매수해서 들어갈 만하다. 뭐 지금 뭐 주가가 물린 것도 없고 예.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분산이 별로 없어요. 네, 없어서 네. 문제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빠지는 폭은 결국에는 리커버가 다 대구도 남는다. 네. 지금부터 빠지는 여기서 거는. 빠지는 거는 네. 그러니까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단기적으로는. 네. 완전 진바닥 피싱, 네. 바닥 피싱, 이제 바텀 피싱을 할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락바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뭐 코스피로 1600일지 1550일지 그건 사실 예측하는 예.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여기서부터 빠지는 것은 상승을 위한 하락이다. 예. 그리고 길게 보면 U자형의 냄비 바닥을 만드는 예. 그 과정 중에서의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다. 하지만 이후의 반등이 얼마나 나올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있고 네. 다만 뭐 제가 기술적 분석가는 아니지만 하락폭이 적지 않았으니 예. 그 약간 리커버하는 폭도 어느 정도는 나올 거다. 가령 뭐 S&P 500 기준으로 지금 지금 얼마가 빠졌습니까? 3,300에서 2,300까지 400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30% 빠진 거죠. 예, 100포인트 빠졌으니까 예. 한 50포인트는 올라갈 거다. 예. 그러니까 뭐 2,300에서 한 3,000 가까이는 올라갈 거다. 예,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그림이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 예. 문제는 그 다음에 이번 어떤 그 흐름, 이번 그 사태의 어떤 그 속성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만성질환, 기저질환을 예. 앓고 있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라는 약간의 성격이 다른 그러한 그 공격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원래 기저질환이 굉장히 건강하면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이후에 네. U자나 V자 반등이 있은 다음에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U자 반등 이후에 물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 이슈인데 사실은 지금 하락 추세가 얼만큼 만약에 오늘 밤에 뉴욕 시장이 어제 같은 상황이 또 연출이 될까 봐 지금 그게 지금 네. 패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간에는 야 10년 주기설 다시 나왔다. 물론 지금 12년 됐지만 또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위기는 지난번 위기하고 완전히 다르고 더 심각한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불가측성이라는 측면에서 네. 왜냐하면 금융위기는 구제금융을 하면은 금융회사들이 지금 전염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벤버넌키처럼 헬리콥터 머니를 해가지고 여기 구제금융을 하면은 이슈로 건전하게 할 수 있는 테크니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놈은 이게 지금 안 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 이거는 더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늘어요. 그림과 동시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위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자산 가격을 봐라. 박사님이 계속해서 워닝을 줬던 것처럼 적어도 미국의 기술주를 포함한 나스닥, S&P, 다우지수 이것은 30%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평선을 봐라. 아직도 여유가 있다. 지금 30% 떨어졌지만 장기 시계열로 12년짜리 차트를 보면 아이고 아직도 고공 낙하 초입에 있는데 많이 올랐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를 포함한 크라이시스로 안 간다 하더라도 이미 자산시장 프라이스, 자산시장의 가격이란 측면에서는 오히려 2008년도에 그 위기보다 훨씬 더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죠. 적어도 미국 시장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죠.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서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예.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예. 금융위기적인 요소 이런 요소가 적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 금융위기적인 요소는 부채, 자산가격의 어떤 그 과열 예. 예, 그리고 쏠림, 탐욕 네. 이런 게 숙주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버블 버스트가 예. 결국엔 실물 경제를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예. 2007-8년에 서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서지컬 오퍼레이션 외과 수술로 할 수 있었어요. 예. 부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외과적인 수술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버블도 버블성도 약하고 그다음에 외과적 수술을 일으킬 정도의 어떤 그 심각한 어떤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문제는 많지만 과거 뭐 2029년의 대공황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어떤 굵직한 어떤 충격파를 충격파와 비교해 봤을 때에는 지금은 그런 네. 성격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다만 부정적인 부분은 외과 수술을 하면 바로 뭐 이렇게 수술만 잘 되면 네, 수술만 잘 되면 예. 바로 뭐 구제금융을 하고 예. 부실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네.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저기 중환자실에서 이제 바로 회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또 다시 조금 사실 좀 부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수술을 하는 수술 도구도 약하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 네. 도구가 정책이죠. 예. 정책이 고갈됐어요. 예.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3번 인하 안 했다면 예. 지금 얼마나 정책 수단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럴 때. 예. 그런데 뭐 혹시나 모르는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작년에 다 써버리고 예. 지금은 총알이 바닥나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100BP 인하 할 수도 있지만 예. 하겠지만. 예. 그리고 각국의 정부 부채가 기업 부채가 또 가계 부채가 다 늘었어요. 예.
특히 미국계 기업 부채, 국가 부채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재정 정책이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뻥카라는 거를 어제 보여준 거예요. 예. 아무 효과가 없어요. 네. 예. 다음은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은 누가 하는데 독일밖에 없는데 네. 뭐 이렇게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한 거죠 시장이. 예. 이렇듯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책 수단이 없고 수술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한다고 수술할 대상도 없어요. 네. 너무 광범위해요. 근데 그냥 골골하게 부채로 인해서 이루어진 세상, 그리고 그런 비효율성, 좀비 기업, 그리고 광범위한 어떤 그 차별화, 너무 잘 나가는 기업과 잘 안 나가는 기업들의 어떤 격차, 네.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의 선순환의 어떤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부분, 아직도 여전히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공급 과잉 문제, 예. 그리고 저금리에서 만들어낸 놀라운 부채에서 만들어진 부동산 거품, 지역별로 뭐 다르겠습니다만 거품인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뭔가 수술을 이렇게 딱 돼가지고 뭐 2007-8년처럼 CDS, CDO 딱 잘라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금리 유동성, 과잉 유동성 의존적인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 예. 이 부분은 약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좀 그 의문이 드는 거는 그런데 왜 단기 바닥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는 거죠. 물론 테크니컬리 리바운드 한다라는 전제는 맞을 수 있는데 예년에 이제 금융위기 때 보면 사실 30% 하락하고 말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기 바닥을 치고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냥 박사님께서 예, 그냥 테크니컬이 한 30% 정도면 다 빠진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애초에 어떤 어쩌면 30%가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하신 그 순간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그걸 궤도수 안 하시고 계신 건 아니냐. 예,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좀 그냥 네. 정규 방송도 아니고 하니까. 네. 그냥.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기본적인 팬데믹의 어떤 정도에 대한 시나리오, 네. 베이스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과도하게 겁을 먹고 있는 자산 시장이 예. 저금리 모든 정책 수단이 다 동원된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첫 번째 있을 것이다라는 네. 이제 그런 측면이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어떤 특정 어떤 그 거품이 형성돼서 예. 그걸 수술하는 데 굉장히 뭐 무슨 엄청난 수술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도구도 없고 수단도 없고 이거는 서서히 시간을 갖고 있던 이런 디플레이션 환경 자산시장의 어떤 실물경제에 이어서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디플레이션 환경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만성적이고 길게 봐야 되는 이슈라는 측면에서는 예.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부분들이 더 고통스럽고 굉장히 지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엄청난 자산의 자산시장 자산 어떤 특정 자산이나 어떤 금융회사의 어떤 그 부실 네. 덩어리에서 생긴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슈가. 예. 금융위기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적인 걸 가정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앞으로도 뭐 시장은 상당히 기간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위기의 트리거가 된 병, 감염병, 네. 바이러스 이 부분이 네. 해소가 되면 네. 일단은 시장이 반응을 할 거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아까 질문 드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 병이 어떻게 될 건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의 어떤 자산 가격이라는 게 빠지는 국면이었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외부 충격이라든지 뭐 이 좀 그 지혜로운 투자자들이 먼저 나간다든지 그래도 한 15% 20%는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들 보고 있었던 시각도 박사님도
그런 시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예. 이게 사실 뭐 병을 예언하신 건 아닌데. 네. 그런데 이게 야, 위험한데 팔고 현금 확보하라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병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이게 복합적으로 하고 전 세계적인 이제 팬데믹으로 개념 정의가 됐어요. 어쨌든 WHO에서. 네. 그런데 그거를 개입해 놓고 보면 자산 가격이란 측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데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주식이라는 거를 대입해서 놓고 보면 그 하락폭 30%라는 게 훨씬 더 많이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들이 김프로 자꾸 이렇게 약세를 유도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원래는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김 박사님이 아 힘들어요. 현금 확보하세요. 그러면 제가 반대쪽에서 네, 그랬죠. 박사님 좋은 면도 있잖아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됐는데 오늘은 역할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박사님이 이제 단기 바닥론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네. 정말 30%가 미국 주식시장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제일 관심사거든요. 네, 그렇죠. 당장 네. 눈앞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원래 바이러스가 있기 전의 상황에서 예. 우리의 어떤 예측이 예. 올해 기업 실적이라든지 어떤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각국의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이 예. 원래 작년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상태에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 거기서 또 한 1, 20%가 더 낮아질 가능성 예. 뭐 2, 30%가 더 낮아질 가능성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기업 실적은 예. 원래 코로나가 있기 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컨센서스로 형성 얘기했던 것에 예. 얘기했던 것에 한 30% 정도 낮춰서 봐야 된다. 한 70% 정도만 봐야 된다. 네. 그 이하로 봐야 된다. 예.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코로나가 트리거가 돼서 촉발시켰죠. 주식시장을 프라이싱 시켜주고 있는 예. 거죠. 예.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30% 정도, 3, 40% 정도 빠지면 예. 고점 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생각보다는 더 팬데믹으로 가네. 예. 아니면 후폭풍이 계속 있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또 부도가 나네.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은 또 다 반등을 다 그 토해내겠죠. 예. 단기 반등폭을 다 토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거는 오늘의 이제 대화 주제가 아니니까. 예. 그거는 앞으로의 상황을 뭐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올해에 원래 예상했던 펀더멘탈이 코로나19에서 조금 더 확대 또 더 안 좋아진 네. 그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 어느 정도 70, 80% 이상 프라이싱이 돼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는 반등이 유력하다. 아, 그럼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좀 고려해야 될 이슈에 대해서 이거 뭐 정성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비교적 저 오늘 이 시간에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변수들에 대한 점검을 해보고 그 변수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보는 건데 자, 이번에 미국 시장의 폭락세 물론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락세를 시현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이었습니다. 전 유럽, 미국과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 유럽의 사람들이 미국에 못 들어와요, 한 달 동안. 이 조치와 더불어서 EU에서는 정말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금리 인하도 안 했고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와 이제 경기 성장 이런 거 완전 포기네 올해는 이게 이제 공포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위기 관리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경선 중에 있지만 이제 거의 조 바이든으로 굳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각이 살아야 되는데. 아 그러면 페이롤 택스 컷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예년처럼 미국 정부가 또 의회가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뭔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연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연준의 리더십인 제롬 파월이 작년에도 세 번 내렸고 지금 50BP 낮추자마자 장이 폭락해 버렸잖아요. 이 두 가지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금융시장 쪽에서 이 연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과연 시장의 침투력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냐. 이 부분에 대한 회의론 같은 것들이 사실 프라이싱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순조로워야 될 텐데 처음부터 너무 엉망이 돼버린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어제 22 총재 발언도 그렇고 예. 그리고 어제 트럼프 연설 이후에 모든 이렇게 그 또 연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예. 정책 수단이 굉장히 고갈돼 있고 예. 다급하다. 예. 그 다음에 굉장히 분주하다. 예. 그리고 바쁘다. 예. 바쁜데 왜 바쁘냐? 예. 단기적인 어떠한 그 텐트럼을 발작을 예. 틀어막기 위해서 예. MF 시장이라든지 이런 단기 금융 시장 또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그 신용 스프레드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연준이 어찌 보면은 뭐 어떤 최후의 자금 공급자가 아니라 위기를 단기적으로 틀어막는 데 급급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예. 또 그런 딜러로서의 역할 같은 것들이 보였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는 뭐 어쨌든 뭐 꼭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스프레드 그 벌어지는 거 막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태리 국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60bp 정도 어제 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은 회사채 스프레드 또 각국의 어떤 부채가 많은 국가의 금리 스프레드 국채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삐짓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통화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제 예. 시장이. 그리고 재정정책은 올해 11월에 선거가 있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될지는 좀 미지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예. 아무리 지금 비상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 이거는 장기적으로 어떤 그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의 어떤 프레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신중론자들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양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퀘스천이 있다라는 거죠.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재정정책은 할 수 있는 국가가 적다. 네. 몇몇 국가 외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뻥카에 가깝다. 예.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할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일 거다. 네. 통화정책은 사실은 수단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예. 가령 뭐 통화정책의 유효성, 통화유통속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M2의 통화유통속도가 2008년에 금리가 5%대 연준이 제로까지 낮출 때 예. 그때는 한 2회 정도 됐어요. 예. 그러니까 GDP 대비 총통화 M2의 비율이 한 2배였습니다. 지금 1배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50bp를 내려도 10년 전에 네. 25bp 내린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시장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더 커져 있다는 것을 네. 시장은 기가 막히게 다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bp 내릴 날 주가가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장이 이상하게 워킹이 안 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런 일이 또 벌어지면 정말 큰일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네. 그랬는데 이제 지난번 인터뷰 방송 나왔을 때 그날 예. 이제 50bp를 인하하고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놀랐는데 예. 아무튼 시장이 그동안 저금리에 길들여져 있고 연준을 거의 이렇게 추앙하는 예. 그런 그 숭배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 의존적인 예. 금리에 의존적인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뭔가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예.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자, 속보 하나 먼저 전해드리고 김 박사님과 대화를 이어가는데 4시 26분 말 속보로요. 금융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 동안 전체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침에도 저희가 이걸 하려면 빨리 조속히 전면적으로 하라라고 촉구를 드린 바가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약발이 먹힐지 않는지 차치하고라도 자꾸만 어떤 이 조치에 대해서 숙고하고 하다가 시장에 혼란만 준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금융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일단 금지한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장 상황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뭐 손에 땀이 나서 그런지 잘 작동을 안 하는데요. 어쨌든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권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네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김 박사님이 또 공교롭게 단기 바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고 저는 그렇지 않은 변수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나하나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단기 바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주식 기준으로 30% 정도 하락했으면 대충 이 전염병이 어느 정도 더 갈지는 예측 불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경제에 주는 영향을 상당 부분 선반영했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 그럼 반등의 국면에서 어느 정도 폭, 어느 정도 속도가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급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양태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만약에 바닥에서 좀 더 다지고 여기서 예. 조금 더 빠지면 예. 훨씬 더 그 압력과 솥에 압력이 늘듯이 예. 높아져서 팡 튀듯이 예. 그렇게 반등이 조금 더 그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어설프게 반등하면 조금 약할 것 같고요. 예. 뭐 지금 어설픈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조금 더 압력을 높이면 예. 반등의 어떠한 폭도 예. 어떤 그 반등의 어떠한 그 속도도 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은 이제 약간 떨어지는 칼날에서 중력의 법칙으로 조금 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국면, 예. 이 국면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기간이 고통스럽지만 예. 저는 반등을 위한 단기 반등을 위한 예. 어떤 그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실은 제가 이제 대화 중에 반등 이후의 장 성격에 대해서는 뭐 그대 가서 또 모시면 되니까 예, 반등을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것 자체도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예측 불허의 시장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섣불리 아유 이제 반등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박사님께서는 아셋 알로케이션 이런 것도 이제 투자자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좁은 의미에서 아셋 알로케이션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반등 국면에서의 어떤 그 자산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미국, 한국 혹은 성장, 뭐 가치 뭐 이렇게 좀 나눠서 구분해서 본다면 그 반등한 다음에는 그런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반등할 때는 많이 빠진 거 그냥 네 제 생각에는 그런 정도의 스타일이 기간적으로나 어떤 예. 시장의 성격상 예. 나올 정도로 뭔가 이렇게 차분한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예. 빠지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빠질 때 반대의 어떤 그 양태로 예. 반등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그렇게 보는 이유가 저는 뭐 시장을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관찰하는데 조금 서툽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올라갈 때 양태가 결국 그 특정 종목의 쏠림과 그 다음에 광범위한 굉장히 커진 패시브 시장 ETF 예. 쪽에서의 상승 서로 선순환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식이 오르니까 ETF가 올라가고 특히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네. 지수를 추종하는 예. 이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결국 또 주식을 기초자산을 또 사야 되고 예. 이런 과정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올랐고 예. 빠질 때는 지금 또 반대 방향으로 그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하락을 더 가파르게 만들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박사님. 네. 많이 이 쏠렸던 놈들이 빠졌다기보다는요. 허약한 놈들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할 때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요. 장이 만약에 뭐 코스피 기준으로 5% 코스닥 기준으로 그 이하로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5장에 보니까 플러스를 내고 있는 종목들을 네. 제가 관찰해 봤거든요. 그럼 우량주죠.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이버 같은 거 플러스 나고 네.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이다솔 차장이 한번 그 종목을 얘기할 때 얘기한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네. 그거 빠진 것도 없어요. 근데 대규모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무슨 재료가 있거나 실적이 호전될 것 같은 놈들이라서 좀 그런가? 그런 그러니까 살아있는 종목들이
반짝반짝 하더란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시장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올라갈 때 미국 빵류에 이런 혁신성장 기업 쪽으로 쏠렸고 예. 그게 지수 상승과 또 그 종목으로의 추가적인 쏠림을 유발했고 예. 빠질 때는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예. 이 가격 하락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예. 뭐라도 유동화할 수 있는 거는 팔아야 되는데 유동성이 없는 주식이 하한가를 치고 더 많이 빠진 거죠. 예. 그것은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에서 생기는 중소형주의 어떠한 큰 데미지 예.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지금 상승과 하락에서 그러한 그 패시브와 액티브의 예. 상호 결합 영향이 크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린 거고 그런 측면에서 반등할 때도 네. 반등할 때도 이쪽 종목에서 돌았으면 결국 그동안 인버스를 산 세력들이 청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물을 숏한 사람들이 환매수를 하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다시 공매도를 친 사람들이 다시 환매수를 하고 예. 갚고 예. 이러면서 반등이 급하게 또 일어나는 그런 수급적인 영향이 있고 예. 그런 상태에서 거래 없이 빠진 중소형주라든지 주변 종목 약간 내용이 없는 종목들 중소형 뭐 어쨌든 뭐 외곽에 있는 종목들 예. 이런 종목들은 거래 없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의 어떤 특성상 지금 질문하셨던 어떤 주도주가 형성된다든지 어떤 스타일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든지 asset allocation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기는. 그거는 이제 반등 국면이 마무리된 네. 다음에 장이 평탄화 됐을 때 네. 어떤 놈들이 가고 어떤 놈들은 못 갈 거냐 이걸 논하는 거지. 맞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그 이 교체 매매 하지 말고 리밸런싱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조금 타이밍은 지났죠. 네, 네 뭘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지났죠. 네, 저는 그 계속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라도 해보십시오. 네, 네, 지금 엄청 허약한 것들과 네,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빠졌다면 튈 때 도매급으로 빠졌으니까 네, 과연 어떤 것들이 먼저 튈 거냐. 그 하락장에서도 매기가 있는 놈들이 먼저 튀지 않겠냐.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저의 민원사. 아닙니다. 워낙 트레이딩 감각은 더 뛰어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제 어거지를 쓰는 것 같아서. 자, 이코노미스트시고 이 경제를 보는 분이시니까 다시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죠. 미국 경제 훼손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그 질병이 이 돌아다니기 전까지는 제일 강한 경제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며칠 만에 제일 약한 경제가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헷갈리시는 게 지금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 투자도 엄청 사십니다. 네. 외국인들이 엄청 팔고 있고요. 그러면 왜 삼성전자를 사지? 그렇게 못 사서 난리였던 바다 건너 주식이 저렇게 연가 세일을 몇 주 만에 그 30% 세일하고 있잖아요.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뭐 반도체 하려면 마이크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예고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의 예. 매도는. 예. 전 세계에서 지금 조금 현금화 유동화하는 이런 그 패닉 상태에서 예. 기관이든 개인이든 유동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장은 전 세계에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이머징, 예. 특히 이머징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유동성 확보, 예. 리스크 관리, 예. 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이런 측면에서 한국 전체적인 주식을 팔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빠지니까 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어떤 특히 삼성전자가 나빠서 판다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코리아의 비중을 일단은 유동화시키면서 조금 빼니까. 그 코리아입니까? 아니면 신흥국입니까? 뭐 둘 다죠. 특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특정한 건 아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에서 신흥국에서 코리아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게 영혼과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유동화할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자라는 거는 전 세계 기관 투자가나 예. 그 리테일도 다 마찬가지고요. 개인들도 예. 특히나 지금 IIF나 IMF에서 계속 경고했듯이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의 비중이 너무 주식 비중이 높아요. 네. 하일드 비중이 높아요.
당신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해서 잘 모를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다 취합해 보니까 이렇게 지금 높아요 라고 이제 계속 그런 워닝을 했습니다. 예. 그 중에 주식 비중도 워낙 높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더 심각한 팬데믹으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유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선물 시장과 연결돼서 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고유의 문제 혹은 좀 폭넓게는 미국의 어떠한 그 나스닥 시장이나 혹은 이 혁신성장 기업들, 빵류의 기업들의 어떠한 성장의 이런 동력,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퀘스천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끝났고 거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제 생각에는 한 1, 2년 정도는 예. 그쪽에서는 조금 제대로 된 어떤 뭐가 형성이 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밑에 그 언더에 있는 발행시장이라든지 이런 펀딩 시장 쪽에서도 네. 원활한 어떤 자금의 어떤 흐름이 단절되는 그런 현상들이 예견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위험 자산 전체에 대한 회피 심리 굉장히 리스크 애피타이트가 커진 상태에서 약간은 중립화되어가는 과정 너무 이제 탐욕스럽게 한쪽에 쏠림이 있었던 게 약간 정상화되는 살짝 네.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 그런 거에서 반도체나 어떤 혁신성장 기업들이나 서버 투자나 이러한 컨셉들도 네.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전개될 한 1, 2년간의 전 세계 경제의 어떤 그 기력이 약해지는 네. 성장 동력도 약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 시그널을 주고 있다.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가 빠지는 것도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도 이 미국의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그 팡류를 비롯한 주도주 군과 거의 같은 권역에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같은 그룹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미국 주식 미국의 팡류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빠지는 국면에서 삼성전자만 돋보이게 올라가는 그 구도는 없다. 그러니까요. 예. 아,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안 사고 삼성전자 사는 거를 차별적인 전략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기도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워낙에 많이 사가지고 지금 그런데 사실은 뭐 결과론적이지만 퍼포먼스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 빠진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어제도 오늘도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코스닥 어떤 종목 갖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렇죠. 상황이었죠. 코스닥 종목이나 거래 유동성이 없는 종목들은 포함해서 네, 이럴 때 어쨌든 거래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예.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등 국면이 나왔을 때 이 주식들 버려야 됩니까? 미국 주식 포함해서 기술주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상 좀 그런데 부담되는데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를 넣어야 될지도 저 잘 모르겠고요. 반등 국면 아까 예를 들면 30% 빠졌을 때 15 혹은 20%까지 올라오고 다시 빠지거나 아니면 상당 기간 기어줄 네네. 그 국면에서 지금 미국 주식을 선도했던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 팔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고 나서 대안은 뭐죠? 현금인가요? 아니면 그거의 대척점에 있는 좀 못 간 주식들인가요? 그러니까요. 주도주가 그 하락장은 뭐 주도주가 생길 수가 없고 네. 누가 조금 안전한가? 덜 예. 위험한가? 예. 적게 빠지냐?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급반등 후에 조금 약간 적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장세는 예. 그런 약간 위험관리 모드에서 잘해야 박스권 안 그러면 또 다시 저점이 낮아지는 예. 그런 약세장이라고 조금 보고 싶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주도주가 형성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예. 국지적인 테마주 이런 쪽에서 조금 투자 기회는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좀 굵직한 투자 기회는 그다음에 올해는 아니고 예. 내년 정도에 구조조정을 완료한 중국 중심의 어떤 그 산업재라든지 예. 지금 장기간 소외된 다른 스타일의 어떤 섹터에서 예. 저는 찾을 필요가 있다. 그 테마는 결국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 그다음에 부실을 잘라낸 어떤 섹터 쪽에서의 수급 개선 네. 그다음에 통화
전체적인 통화의 어떤 프레임에 큰 혼란이 저는 앞으로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관점에서 달러 가치의 어떤 변동에서 생기는 이머징의 상대적인 수혜.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그동안 달러 강세를 좀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 약세의 기반이 달러 강세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좀 달러가 강세로 가서 꼭 약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화 장세, 예. 미국 경제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 예. 이런 데서 생기는 달러의 이제 강세나 강보합세를 좀 염두에 둔 건데요. 그 상대적으로 신흥국 주식의 비교적 약세, 네, 이게 네, 염두를 네, 부리지 네. 않습니까? 자금의 어떤 그 흐름이 신흥국적으로 예. 시원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예.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펀더멘탈에 있고, 네. 그게 이제 환율로 환율 시장에서 그게 표출이 되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 뭐 약간의 공백기라든지 인터벌은 있고 한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이제 형성되겠지만 예. 저는 넥스트 스텝은 결국 신흥국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까지 주도했던 업종이나 종목들은 앞으로 한 2, 3년간은 회복이 쉽지 않다라는 쪽의 의견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 종목들이 회복이 쉽지 않은 국면이라면 전체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다른 대체되는 주식을 살 게 아니라 철저히 안전한 자산 혹은 캐시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동시에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장은 상정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장이 나왔기 때문에 예. 조금 한 1, 2년 길게는 한 2, 3년 정도의 어떤 그 매듭을 짓는 조정 국면이 저는 예상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금융 위기적 성격이 아니고 상당히 그 좀 만성적인 피로도에서 생긴 시장의 어떤 그 침체 현상이고 또 경기 약간 디플레이션 현상이고 저금리에만 의존해서 올랐던 자산시장이 한 번은 저금리 상황에서 약세를 보이는 네. 자산시장도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예. 그동안 인플레이션이었지 않습니까 자산시장만큼은.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프레임이 바뀌는 예.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통화 가치 달러의 약세 속에 뭐 금 가격이 생각보다는 훨씬 많이 오른다든지 예. 그다음에 돈은 많기 때문에 특정 섹터 쪽에 어떠한 그 성장 어떤 스토리가 있는 네. 그런 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과격한 그러한 그 거품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적인 어떤 국지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시장 전체 어떤 주도주 성격의 이런 부분이 생기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다. 예. 뭐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해도 늦진 않지만 예. 뭐 오늘의 토론 주제도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김한진 박사님의 지금까지 저와의 대화를 조금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요. 단기 시황 사실 너무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단기 시황 왜냐하면 이제 약세를 주장하셨고 미국 그 S&P 기준으로 30%의 하락은 불가피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하락폭에 대해서는 정말 신묘막측하게 맞추셨는데 하락의 기간에 대해서는 좀 틀렸단 말이죠.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했던 게 일주일도 안 돼서 벌어진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여지를 열어둬야 되는 질문이 있었는데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부터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애초에 상장했던 기간 내에도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추가 하락은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한 거 아닌가 한 7, 80%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우리 한국 시장에서 이 외국인의 매도와 이 삼성전자의 개인 매수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아마 월요일 날 장이 오르면 삼성전자 오르겠죠. 예, 뭐 단기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반등 국면에서 미국의 주도주가 편출의 대상일 때 삼성전자도 그 한 가지의 권역으로 같이 넣어서 판단할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서 제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굉장히 좀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장 상황이 작년에 예측하셨던 대로 물론 이제 이 전염병을 예측하신 건 아니나 미국 시장에 거친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투자의 세계에 굉장히 맏형 같은 분이시고 또 여의도에도 굉장히 이제 지표가 되시는 그 김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도 힘들고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특별 편성도 하고 한 건데 장세의 전망을 배제하더라도 이럴 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 주말 그리고 네. 어려운 기간 좀 버티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좀 주시면서 인터뷰를 마감할까 합니다. 네, 뭐 감히 뭐 조언을 드린다면 저는 기본적인 철학이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예. 네, 그다음에 경기와 주식시장은 순환한다. 예. 사이클이 있다. 예. 빠지면 오르고 오르면 빠진다. 아, 근데 다만 그 시점은 시장만 안다. 그리고 그게 가파르게 오고 생각보다 더 크게 오면 예. 그리고 예상했던 것을 초과해서 반영하면 예. 그다음에는 조금 맞을매를 먼저 맞으면 예. 그다음에는 버틸만하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또 전 세계 경제가 끝나거나 망했다. 예. 뭐 혹은 이 불황이 뭐 50년 간다, 100년 간다 이런 말은 좀 믿고 싶지 않고요. 네. 결국 이것도 순환의 한 일종이고 예. 순환을 만드는 여러 기제들, 예. 변수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라는 아주 독특한 놈이 이번에는 예. 개입했다라고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한가한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시라는 그리고 시장은 원래 변동적이었습니다. 시장은 일간 변동성, 주간 변동성은 원래부터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새로운 상황만큼만은 아니다. 반드시. 이 또한 시장이고 우리가 시장을 조금 그런 측면에서 조금 너무 교만했다면 시장 앞에서 예. 조금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전략을 예. 좀 차분하게 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인터뷰 때 제가 배웅을 할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책을 한 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독스크로 하면 이 책을 꼭 하고 싶다. 아, 예. 그게 하워드 막스가 지은 책이었나요?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켄 피셔가 지은 뭐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하는가? 예. 뭐 이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예. 그런 책이 있었죠. 저희도 한번 광고도 해드린 바가 있는데 네.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저한테 권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이 주말에 켄 피셔가 지은 주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아마 제 네, 제목이 맞습니다. 그런 걸로 네. 기억이 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김한진 박사님의 철학이라는 게 경제도 가격 증권시장의 가격도 순환하고 또 바닷가 천정을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 책도 굉장히 크게 울림이 있는 내용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예정에 없는 인터뷰에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네, 지키시고 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모실 거니까 그렇습니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